7월 중순까지 수출이 20% 가까이 늘어난 반면 무역 수지는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조업일수 증가 등 영향으로 371억 7,100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18.8% 증가했습니다.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9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한 데 이어 이달에도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같은 기간 수입액은 14.2% 증가했습니다. 반면 무역 수지는 지난달 이 기간 14억 3,700만 달러 흑자였지만 이달에는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월간 무역 수지는 지난달까지 1년 1개월째 흑자입니다.